오늘은 이르쿠츠크 여행 명소 모음 두 번째 시간 데카브리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여행 전문 채널 풍수저TV 이제는 알아야 할 우리 역사 탐방기 원고지신 지난 13화에서는 이르쿠츠크 여행에서 꼭 봐야 할 명소 모음 첫 번째 시간으로 안가라강 근처에 있는 명소들을 모아서 모두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르쿠츠크 여행 명소 모음 두 번째 시간 시베리아의 파리를 만든 장본인 데카브리스트와 관련된 명소들과 이르쿠츠크의 핵심 명소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두시면 계속되는 여정을 매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가라강변 산책로를 따라 북동쪽으로 걷다 보면 에메랄드색의 아름다운 지붕이 돋보이는 멋진 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이름은 지나멘스키 수도원. 성모를 묘사하는 성상에서 비롯된 이름의 이 수도원은 시베리아 지역 최초의 여성 수도원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많은 건물들이 그러하듯 1698년에 최초로 수도원이 지어질 당시에는 목조 건물이었다가 18세기에 석조 건물로 재건축되면서 오늘날의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잘 보존된 건물의 내부 모습에도 수도원을 둘러싼 정원에는 많은 묘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알래스카와 쿠릴반도를 발견한 러시아의 콜럼버스 셸리호프의 무덤은 물론이고 러시아 혁명의 조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데카브리스트 가족들의 묘비도 있습니다. 특히 혁명의 실패로 머나먼 시베리아로 유배된 남편을 따라온 트르베추커의 공작의 부인과 세 딸이 함께 묻힌 이곳에는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신혼부부나 연인들이 즐겨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나멘스키 수도원 밖으로 나오면 공원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동상이 보입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알렉산드르 콜차크 제독. 러시아 제국 해군에 복무하며 러일 전쟁과 1차 대전에 참전한 군사 지도자였는데요. 그의 이야기는 2009년 제독의 연인이라는 영화를 통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1917년 3월 혁명 당시 흑해함대 사령관으로 혁명에 저항하다 이르쿠츠크에서 총살당해 바이칼 호수에 수장되었는데 동상이 있는 바로 이곳이 당시 그가 처형되었던 장소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는 데카브리스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지나멘스키 수도원에서 남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2층짜리 목조 건물. 이곳은 데카브리스트의 집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르쿠츠크 역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콘스키 공작의 집입니다. 지난 7화, 8화, 12화에서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 러시아 제국 근대 혁명에 실패한 데카브리스트들의 유배생활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이자 마침표격인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모든 데카브리스트들과 마찬가지로 세르게이 발콘스키 공작 역시 시베리아 광산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했는데 그의 부인이 따라와 헌신적으로 봉사한 덕분에 강제노역에서 풀려나 집을 짓고 정착하게 된 곳이 바로 이 장소라고 합니다. 많은 데카브리스트들도 함께 이르쿠츠크에 정착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러시아 귀족 문화를 전파하며 이르쿠츠크를 시베리아의 파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20살이나 많은 발콘스키 공작과 혼인했고, 남편이 유배형에 처해졌을 때는 아버지의 이혼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귀족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포기했고, 남편을 따라 시베리아로 건너와 광산과 감옥에서 남편과 부하,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데카브리스트보다 그 부인들의 이야기가 더욱 유명하다고 하는군요. 특히 발콘스키는 러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이자 사상가, 레프 톨스토이의 대표작 전쟁과 평화의 실제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요. 톨스토이의 어머니가 발콘스키 가문이었고, 그의 친척들 역시 데카브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발콘스키 가문의 장군들이나 데카브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세르게이 발콘스키를 모델로 6년에 걸쳐 소설을 집필했는데 그 소설이 바로 전쟁과 평화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루크츠크의 핫플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데카브리스트의 집에서 시내로 가기 위해 남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이루크츠크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건물들을 지나다 보면 상당히 큰 규모의 중앙시장이 나옵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니 잠시 눈요기를 조금 해볼까요? 이루크츠크와 가까운 바이칼 지역의 특산품인 잣도 팔고요. 러시아 수제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곳이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는 반가운 고려인들의 김치나 장아찌도 볼 수 있었고, 시장 근처에서 다양한 먹거리들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이루크츠크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 이 정도면 중앙시장에 들려야 할 이유는 충분하겠죠? 130번 지구의 초입을 지키고 있는 이 맹수의 동상은 이루크츠크의 마스코트 바브르입니다. 이루크츠크 휘장에서도 볼 수 있는 바브르는 야쿠티아어로 아무르강의 호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 이 동상이 세워진 이후 이루크츠크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브르 동상 뒤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목조 건물들이 늘어선 번화가이자 이루크츠크에서 가장 핫한 곳, 130번 지구. 러시아어로는 스토트리체츠크바르탈입니다. 이루크츠크 350주년을 기념해서 화재로 훼손된 18세기 목조 건물들을 복원시켜 이곳 130번 지구 일대를 재건했는데요. 지금은 이 거리 곳곳에 아름다운 건물과 레스토랑, 카페들이 늘어섰고 거대한 쇼핑센터가 자리 잡으면서 시베리아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루크츠크를 대표하는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늘은 시베리아의 파리로 불리는 도시 이루크츠크의 주요 명소들 가운데 데카브리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은 이루크츠크 여행의 마지막 시간, 이루크츠크를 떠나기 전 반드시 들러야 할 곳,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역사와 관련된 두 장소에서 우리 역사를 잠시 살펴볼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벌수록 빠져드는 유익한 역사여행 채널 홍수저TV를 매주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